오늘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경남에서도 305곳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창원 반송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은 1m 간격으로 섰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거친 뒤 비닐 장갑을 끼고 한 표 행사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저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누가 잘 이끌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도내 305곳에 마련된 투표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투표율 12.52%, 전국 평균 12.14%보다 높고 지난 20대 총선 당시 5.58%보다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12.14%보다 높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동과 산청이 20%를 넘기며 가장 높았고 양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고 그래서 사전투표일에 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서 사전투표일에 오게 됐어요. 경남 16개 선거구 후보 일부도 사전투표를 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범진보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창원 성산구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후보들은 각각 오전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하고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별도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